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모처럼 연휴를 쉬고 나서 오늘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시장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그래도 코스피 지수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위주로서 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시장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스닥도 따라 움직여주면 훨씬 더 좀 좋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에 워낙 강했던 종목들의 좀 실현 매물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어서 그렇지 뭐 큰 폭의 조정을 우려할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은 현물 쪽에 수급도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선물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합니다. 외국인들이 9,000억가량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만큼 좀 선물이 시장을 현물 시장을 흔드는 외떠적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선물 시장 영향을 좀 덜 받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코스닥도 엄밀히 따져보면 상승 개수, 하락 개수를 따졌을 때는 상승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지만 나름대로 테마나 이 업종 순환매들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코스닥도 결국에는 코스피를 좀 따라 움직이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전장에서는 환율이 좀 약세를 보였으나 오후장에서 환율이 워낙 강세로 좀 돌아섰다라는 점 역시 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 뭐 코스피 2,500, 코스닥 850선을 중심 가격으로 해서 계속 뭐 상승과 하락 이 부분들이 좀 반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뭐 10일이죠. 10일 우리나라 시장에는 목요일 영향을 미칠 텐데 미국의 4월 CPI가 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4.9%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지금 연준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인상이 거의 다 완료됐다라는 시각들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업종 순환매로서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종을 좀 살펴보신다라면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엔터주들이나 비디오 콘텐츠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애플에 따라 상승이 이어지는 부품단들 그런 쪽들도 좀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좀 무난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흐름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